A군은 평소에 젖꼭지가 유달리 튀어나와 다른 사이들에서 버튼이라는 별명을 불렸다. 야 버튼! 젖꼭지가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죠. 자기야 오늘 놀이동산 가기로 했잖아. 내가 사진 그 커플 입고 입고 와야 돼. 이따가 봐. 평범한 전화였지만 A군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플 티는 흰 티였던 데다가 너무 달라붙어 자신의 컴플렉스인 버튼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입지도 않았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된 A군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건 바로 반창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길쭉한 거 말고 새로 나온 둥근 원형의 밴드였죠. A군은 당장 밴드를 가져다 버튼 위에 붙였고 옷을 입자 버튼은 마술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족한 A군은 그 옷을 입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마침 어느 중학교에서 소풍을 왔는지 중학생들이 가득했죠. 여자친구는 너무 들떠서 좋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롤러코스터 너무 타고 싶다. 가자. 평소 겁이 많은 A군은 용기를 내서 롤러코스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소풍 온 중학생들이 와서는 A군은 좀 불편했죠.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통에 데이트 분위기가 깨져서 기분 상해 있었는데 두두두두두두 소리와 함께 위로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시끄럽던 중학생들이 갑자기 작은 페트병이 담긴 음료수를 꺼내더니 야 잘 봐라 마신 다음에 음료수 뚜껑을 열었던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내려가는 길목에서 음료수가 일부 날라 흘렀고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버튼에 명중했죠. A군은 순간 자신의 가슴팍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살색 밴드이다 보니 비친 버튼 부분이 밴드가 아니라 실제 왕버튼처럼 보이는 겁니다. 밴드 자체가 버튼으로 보인 거지. 당한 A군은 도착할 즈음 여자친구가 보기 전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반창고를 떼어냈습니다. 밴드를 떼어내야 했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여자친구는 눈치채지 못했고 A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때 나가는 출구 쪽에서 떠들썩 했습니다. 야,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진짜야 대박이다. 사람 거가 저렇게 클 수가 있어. 저거 사람 거야. 불길한 마음에 내려다봤더니 롤러코스터가 막 내리막할 때 사진을 찍어서 파는 코너가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파는 코너. A군의 사진은 한가운데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진 앞에서 구경을 하고 저게 사람 거야 저거 봐 진짜 버튼 좀 봐봐 남자 껴 눌러보고 싶어 저 버튼 좀 봐봐. 특히나 그 시끄러운 중학생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결국 그날 A군은 자유이용권을 끌어놓고 달랑 놀이기구 하나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진품 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